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제 밀키트를 제가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승우아빠 밀키트인데 게으른 목진아가 리뷰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죠. 사진으로 봐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피부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뭐죠? 칠리 콘 카르네 파스타. 오늘 리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만한 조리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핑계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굉장히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복잡하게 하는 건 너무 싫어. 그래서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자, 일단 안에 소포장이 많이 들어가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몇 개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 보면은 냄비, 체, 프라이팬, 식용유, 소금을 준비해 달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스튜디오고 여러분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이거 다 필요 없어. 물론 이제 그 요리사 승우아빠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리적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후라이팬 하나면 되고 채가 뭐가 필요해. 식용유도 필요 없고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소금 준비해라고 해놓고 설명서에는 어디다가 넣는지 없더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아, 이거 제가 검수하는 거를 요거를 깜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다 여기다 넣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물에다가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여기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파스타가 이게 9분을 삶으라고 돼 있어. 근데 9분을 삶으면 요리사 기준이에요. 알단떼로 납니다. 알단떼. 그래서 좀 푹 익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9분보다 더 익히셔야 돼.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9분을 했는데 면이 좀 단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13분에서 15분까지 삶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퍼진 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작 이제 제 제품 설명서에 있는 9분 알단테를 기준으로 요리사 레시피, 이 레스토랑에서 쓰는 레시피를 넣어놨는데 집에서 먹는 스타일은 13분에서 15분 해야 된다. 물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이야르 커피소스 바베큐 폭립, 그냥 뭐 시중에 있는 수많은 바베큐 폭립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이제 다르고 싶고자 한 거는 그냥 커피소스를 좀 더 넣어주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 얘는 가장 맛이 없게 먹는 방법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인데요. 제가 제시해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맛이 없게 먹는 방법,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700W 가정용 기준으로 5분이에요. 포장지를 제거한 후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일단은 냄비를 하나 찾아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시보다 더 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반 접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 이렇게 지금 물을 끓여놓고 분명히 어디 가가지고 롤드컵 보고 이러면서 물이 좀 줄었을 거야. 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넣고 시간을 재도록 합시다. 우리 몇 분 끓여볼까요? 13분 해보도록 합시다. 13분. 여기서 원래 이렇게 물에 다 잠기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3분 해보도록 합시다. 그 포장지에는 9분이라고 써있지만 여러분 포장지를 너무 이렇게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저는 13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에 9분으로 익히면 9분짜리 맛이 나고 13분으로 하면 13분짜리 맛이 납니다. 그럼 왜 적어뒀냐고? 그냥 뭐 가이드라인? 개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해서 하면 됩니다. 제소하는 사람들은 9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살짝 단단한 면을 드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 나름대로 매력이 또 있어요. 알단떼로 드시면 이탈리아의 품격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알단떼로 드시고 저는 약간 코리아노 스타일로 더 삶아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스는 좀 이따가 저 폭립이 완성되면 할 건데 반 접은 부위 폭립은 지금 1분 49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GS샵에 폭립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제품을 만드는데 조리해서 먹는 거는 폭립이 제일 쉽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공장에서 제일 조리를 많이 하는 게 폭립이란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생산시간이 제가 제일 길다. 폭립은 생산시간 약간 울트라 리스크 정도고 얘네랑 이건 히드라라 저글링 정도란 말이에요. 특히 파스타 같은 거 약간 저글링이거든. 이것도 완제고 소스도 한번 대량으로 끓이면 그냥 완제고, 그죠? 치즈도 완제고 파스타도 완제야. 그래서 이건 저글링 나오는 수준으로 찍어낼 수 있고, 그 다음 요것도 그냥 생고기에다가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소스 만들어진 거에다가 채소 이거 뭐 대충 썬 거잖아요. 히드라 정도인데 폭립은 울트라 정도의 생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폭립이 일단 그 재고 채우는 게 가장 빡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립이 다 됐으니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발라주면 된다.
소스가 차가운데 그냥 여기다 부어도 되나요? 어차피 고기가 지금 김이 나기 때문에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슥슥 잠시 치우고 이 뜨끈한 폭립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이것도 오늘 리뷰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제품 중에 폭립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은 맛이 너무 단조롭거든요. 그냥 폭립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고객평은 폭립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요리사병을 버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식품 개발자로 일했을 때도 맨날 제품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가면은 야 이건 너무 요리사 입맛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린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는 피자빵 맛이지 나폴리 피자가 아니야. 그런 게 좀 있어요. 피자빵의 그 마요네즈랑 케찹에서 나는 그 자극적인 피자빵을 원하는 것이지 나폴리 피자 맛의 피자빵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접근을 하면은 이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는 어렵다라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되었고, 이번에도 이걸 하면서 그냥 커피 맛이 날 뿐인 폭립인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 그랬거든 우리 팀장님이. 근데 이게 평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니 요리사 물이 덜 빠졌어. 권 셰프님한테 가가지고 욕을 좀 더 먹어야 되고 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맛을 설명시켜드리자면 뷔페 가면은 예전에 뭐 베니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베니건스 폭립 또는 빕스 폭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맛이에요. 근데 커피가 들어가가지고 커피 맛이 나는 게 좀 다른 점이고 이 고기 부위도 조금 살코기가 많은 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 정도. 그래서 사실 밀키트 중에 제일 많이 품절이 되는 게 이 녀석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드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맛있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승우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딴 건 모르겠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살이 쏙쏙 빠지는 것은 여기에다가 제 얼굴을 붙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다. 쿠킹이 굉장히 잘 돼서 나왔고 제품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 13분 정도를 익힌 파스타입니다. 여러분들이 9분 삶은 거랑은 조금 비주얼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두툼해가지고 물렁물렁한 녀석이 좋습니다. 9분을 삶으면 좀 딱딱해지는데 알달때의 기준으로 레시피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3-4분 정도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끓으면은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물을 버리면 돼요. 물을 짜내서 버리면 됩니다. 뭐 채를 건져가지고 파스타를 어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요리사 승우 아빠가 추천해주는 레시피고 이제 오늘의 게으른 리뷰하는 승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이렇게 물 이렇게 따라냅니다. 물 따라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 그리고 여기다 필바사도 그냥 놓어. 그리고 여기 이거 놓어. 그냥 다 놓어. 뭘 채를 거르고 뭘 냄비래. 그거는 이제 요리사 승우 아빠가 추천드리는 거고 저는 오늘 리뷰어 목진합니다. 똑같은 맛이야. 뭐 현지가 개벽할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물이 있는 상태로 하는 겁니다. 뭐 소세지가 뭐 불에 구우나 물에 구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나 소세지지 뭐. 자,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참 쉽죠? 그리고 맨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주면 좋겠다고 나오는데 아 저는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냥 여기다 다 넣고 해. 치즈가 녹아야지. 됐어요 이렇게. 끝. 아 깔끔하다. 이게 밀키트지. 여러분 다 집에서 이렇게 먹을 거잖아. 이게 여러분의 쿠킹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맛있어요. 채가 집에 있지도 않아. 채가 집에 있으면 야 밀키트 왜 먹냐. 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해먹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 됐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가져가. 이거 어디로 가져가. 우리는 라면 받침이 필요 없지. 왜냐면 마우스패드 위에 그냥 얹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키보드 앞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트위치 보면서 그냥 먹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이 살짝 졸기 전까지만 해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다 때려 부어도 맛있는 맛이에요. 저는 이런 밀키트를 원했습니다. 다 때려 부어도 맛있게 나오는. 그지같이 해도 맛있게 나와야 밀키트다. 파스타가 완성되는 순간에 나머지 하나를 또 합시다. 자 이번에는 찌란 갈비 양념 큐브 스테이크 되겠습니다. 찌란 갈비 양념 큐브 스테이크. 개인적으로는 요거랑 파스타랑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의 지금 매장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에다가 찌란 갈비 소스를 뒤범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또 뭐 이거저거 있어요. 후라이팬. 다행스럽게도 도구는 하나고요. 집에서 준비하기. 식용유가 3스푼이나 들어가는데 스튜디오에 식용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물에다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면수 있잖아요. 면수를 좀 집어넣고 물에다가 고기를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라서 가위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가위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하면 고기에 마이야르가 잘 안 일어나는데 그 요리사 승우 아빠는 마이야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스로 범벅해 놓으면 마이야르를 하나 안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생고기랑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익혀보도록 할게요. 뭐 소스로 범벅을 해도 마이야르를 하면 훨씬 더 맛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해도 좀 있으면 마이야르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을 최대한 세게 해가지고 구워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고기가 잘 익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전에 제가 100kg에서 65kg까지 다이어트를 할 때 모든 음식을 조리하던 바로 물 프라잉입니다. 물 프라잉. 기름을 쓰지 않고 물로 이렇게 프라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프라잉은 아니고 이건 거의 삶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볶음이에요, 물볶음. 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증발이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야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밀키트를 샀는데 집에 식용유가 없어. 어떡하지? 가서 식용유를 사와야 되나? 오, 식용유가 아무리 작은 것도 한 병에 6,000원인데 살까 말까? 밀키트 거의 반가격이잖아. 고민하지 마시고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3분 같은 1분이 지나가면은 자, 물이 없을 때 이제 채소를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채소는 익으나 익지 않으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고기만 익힌다는 느낌으로 고기를 익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처음에 집어넣은 물이 고기를 익히고 나머지 채소에서 나온 물들이 늘렵지 않게 하면서 기름이 없어도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보시면 고기가 되게 맛이 없는 색깔이에요. 보통 이제 승우 아빠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지금 전혀 마이야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감칠맛이 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 표면에 살짝살짝 마이야르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고기를 너무 오래 굽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습니다. 오래 구워도 맛있는 부위를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소스를 마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네요. 접시가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후라이팬이 곧 접시인 것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는 해냈습니다. 프라이팬 하나로 할 수 있는 밀키트를. 훌륭하군요. 기름도 없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흔이 돼도 소시지에 케첩 하나면은 밥 두 공기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번에 나온 밀키트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 보통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 칠리 이러면은 멕시칸 칠리 파우더 이런 게 잔뜩 들어간 그런 이국적인 맛의 칠리가 많이 없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칠리 맛을 재현해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 레시피예요, 거의. 칠리는 애초에 좀 매콤하게 나와야 돼요. 의도 자체가 얘는 매콤한 거였어. 쯔란 스테이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후추를 좀 줄여야 돼요. 칠리보다 매워. 매운맛이 주로 후추에서 나와. 후추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냉장으로 유통되는 고기다 보니까 잡내나 아니면 살균성, 뭐 보관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넣는데 덕분에 좀 매워진 느낌이 있어요. 술안주로 먹기에는 좋은데 애들이 먹기에는 좀 맵게 나오는 거지. 후추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승우도 이걸 좀 매워하더라고. 맛있긴 맛있는데 먹으면서 후후거리면서 먹어. 그래서 어른들이 드시면 됩니다. 술과 함께. 사실 이걸 후추를 줄이는 거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제 시청자분들은 주로 이제 1834기 때문에 18살이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최애 픽은 파스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파스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총 나온 이제 숫자 카운트를 했는데 1등 파스타, 2등 스테이크, 3등 폭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팔렸어요. 주스 드시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통계였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리뷰는 이렇고요. 사실 그 요리사 승우 아빠가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밀키트 사는 건데 뭐 식용유 준비해야 되고 이러는 거 참을 수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개판으로 했다. 개판으로 해도 맛있다.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할 만한 리뷰가 아닌가 싶네요.